오늘은 501쪽 숙계 구삼효부터 공부하시죠. 구삼은 순인이 치고 지리람. 니는 피버수야니 기진 피범에 방치구난지지야람. 삼이강이 부중하고 우거건체지상하얌. 유친동지상이라구로 치구야님. 구비경신이면 즉치상패의리람. 니장하머무이요 구즉해지대절업. 구삼은 검유근하고 이화강부중구로 기상이여차람. 상알순이는 제제외야람. 자치구하니 경신이면 불패야리람. 삼은 절핍상체지 험난구로 온체제배야라. 체는 한난지통칭이니 대생이 연즉분야람. 삼지치구는 유기진이 박지람. 고로운자람. 구차기치하니 약능경신하얌. 양의진이면 증무상패야람. 수지시는 수이후진야니 기의제상시동이요. 비계기부득진야니 직사경신하얌. 무실기의람. 외는 위외궤라 경신불패는 발명첨외지점이니 성인신지의 절의람. 이제 궤를 읽어내실 수 있지요? 지금은 구삼효인데 수는 수천수예요. 위에는 물궤, 물이고 밑에는 하늘인데 구삼효는 밑에 하늘궤의 마지막 효예요. 근데 하늘궤는 하늘은 항상 이게 건장하고 앞으로 하늘 위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궤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고 바로 앞에는 또 물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딱 버티고 있는 고입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삼의 그 상은 어떤 상이냐면 상은 수니 수니니 이 니는 진흙인데 저 위에 들판에 있다가 이제 그 노래백수장에 있다가 이제 진흙밭에까지 온 거예요. 진흙밭은 물이 이제 인접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 진흙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니 치구지리라. 이 구는 도둑구자인데 사실은 앞에 있는 물이에요. 물이 치는 이룰지자고 지는 이룰지자인데 그 도둑이 이르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누가 물 옆에 간다고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물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빠져 죽는 거지. 그렇죠? 그렇듯이 요 구삼은
밑에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있는 옆에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무서운 물인데 그 물을 오게끔 내가 했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빠져들어가지 않으면 물속에서 빠져 죽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에 가면은 이제 경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치구지라는 말은 치자는 이룰 치자인데 구지하도록 이루었다는 거예요. 도둑이 이르도록끔 자기가 그렇게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니는 피버스야라. 이 지는 니자는 물과 아주 핍진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진 피버험에 이미 그 험난한 데로 가까이 다가가매 당치구난지지하라. 그 구난 이 도둑의 어려움이 다다르게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경우에는 분명코 앞에 뻔히 잘못이 있는데도 자기가 그 길로 불길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딱 구경하는 데서 그쳤다면 괜찮은데 그걸 파고 들어가게 되면 치구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삼이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삼이 강이 부중하고 이 삼은 양이니까 강이지요. 강하면서도 구삼효니까 중도에 맞지 않는 거고 중도에 맞지 않고 또 거 건체지 상하야 또 이 하늘괴니까 건이지요. 건괴 그 본체의 맨 윗자리에 거해서 유 진동지 상이라. 그래서 나서고 움직이는 그런 상이 있게 되더라 이거죠. 고로 치구야라. 치구야니 그래서 도둑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 구비경신이면 진실로 공경하고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경신의 자세가 아니라면 즉 치상패의리라. 상패를 이룰 것이다. 상하고 패하게 된 것을 이끌어올 거다. 그쪽으로 자기가 몰고 갈 거다. 본의는 어떻게 푸냐면 니장하머 험의요 진흙이 장차 험난한 속에 험함 빠질 것이고 구즉 해지 되더라. 여기 구라고 말한 것은 해치는 것을 큰 거 크게 해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도둑구자로 쓴 거예요. 요즘은 도둑이라고 하면은 그냥 좀도둑만 생각하는데 옛날에 도둑은 때로 다니면서 막 싹 쓸어갔던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주역책에는 이 구자가 큰 재난을 나타내는 그런 구자가 된 거예요. 구삼은 거, 험, 육은 하고 이 구삼은 그 위치상으로 볼 때 험난한 데까지의 거리가 더욱더 가깝고 그리고 과강 부중이라 이 강한 것이 지나치면서도 중도를 맞추지 못했대. 중을 벗어났다 이거예요. 코로 기상이 여차라. 그래서 그 모습이 이와 같이 나오더라 이거죠. 거기 운봉호 씨와 주로 좀 운봉호 씨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여점이 이 숫개는 지금 수천숫개고 점개는 무슨 개죠? 풍산전이에요. 네. 그럼 풍은 손하절이니까 위에 양효가 두 개 있고 밑에 음효가 하나 있고 산은 간상년이니까 맨 위에 양효가 하나 있고 밑에 두 개 음효가 있는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숙괴와 점괴가 다 취유소대의 진지의다. 다 뭘 취했냐면 두 개가 똑같이 다 기다리는 발을 기다렸다가 나가는 그런 의리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기다리는데 여기서 기다리는 거고 점자는 점차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점괘가 두 개가 다 기다렸다가 나서는 일을 취했는데 수 네 괘에 수 네 괘라는 것은 밑에
수천신이 밑에 천이죠? 건. 거기에서 우교, 교회에서 기다리고, 우사, 모래에서, 모래백수장에서 기다리고, 운이, 지진밭에서 기다린다 해서, 유, 평원이, 수, 재, 하니, 평원으로부터 수재, 물가에까지 가는 거예요. 점차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재는 비인수완야라. 그 물과 경계되는 그 부분은 사람들이 편안히 여기는 바가 못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물에 가는 건. 그런가 하면은 풍산점인 그 점괘의 넷괘는 우간, 우반, 우륙 이렇게 말해가지고 유수재의 평원이래요. 이건 반대로 물가로부터 점차로 평원 쪽으로 점차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주역은 대대적인데 대대라는 것은 서로 대칭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수천숙계, 숙계는 이 괜찮은 곳에서부터 멀쩡한 곳에서부터 점차로 점차로 위험한 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이 점차 점자 점괘는 그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점차로 이렇게 나온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에 오르막 내리막 있듯이 이 두 개가 그렇게 대칭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평원은 비홍소완냐니 그래서 평원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 홍자가 큰 기러기 홍자거든요. 큰 기러기가 편안히 여길 바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홍점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큰 기러기가 여기서 가까이에서부터 멀리멀리 쭉 날아가는 것, 사람이 사업이나 뭐가 번창해가는 것을 홍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큰 기러기 홍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개, 이, 삼, 삼 위지구야라. 왜냐하면 두 개가 다 이 삼효가 위태로운 지경이기 때문에 거기를 경계로 해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왔다 이거죠. 수지 삼은 삼이 우 감이 왈 치구지라 하고 이 숙계의 삼효는 감괴를 바로 만나게 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치구지라 했대. 도둑이 이르게끔 만들었다라고 붙였고 점지 삼은 호 감이 왈 점괘의 삼효도 삼인데 그게 혹괘로 볼 때는 거기도 감이 나온단 말이죠. 혹괘는 이제 내혹괘, 외혹괘 해가지고 초효를 제외하고 2, 3, 4가 내혹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상효를 뺀 그러니까 5, 4, 3 이게 이제 외혹괘거든요. 풍산점괘를 그려놓으시고 아래 세 개, 위 세 개를 하시면 밑에가 이제 내 혹괘가 감이 된단 말이지.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억울하겠어요. 지금 여기는 도둑을 오게 한다라고 숙계에서는 말했다면 이 점괘에서는 억울하겠대. 도둑을 막아낸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는 막고 하나는 불러오고 그런 거니까. 어구자는 도둑을 막는다라는 말은 왜 거기서 그런 의미가 나오냐면 간강이 는지 간괘가 이게 산이잖아요. 강이 강하면서 는지 산은 또 그치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치구라는 것은 도둑을 불러오게 한다는 것은 건강이 부중야라. 건은 강하면서도 중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을 불러온다는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니 이룰치자 치지일자는 죄제삼의다. 그 이룰치자 치지일자 불러오게 한다는 그 이룰치자는 그 죄가 어디 있냐면 삼효한테 달려있다. 삼효 자체에 달려있다. 험하상 핍삼일이요. 험나람이 어떻게 그 삼효를 일찍부터 이렇게 핍박을 했겠는가. 삼이 그 뭐 부진하여 삼효가 나가기를 구하는 데에 급박해서 자 피버 허문이라 스스로 험난한 데에 핍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운봉호씨의 이 주는 그냥 단순히 숙괘 하나만
이게 물가로 점점점 파고 들어가는 그것만 볼게 아니라 저 뒤에 가면은 점괘가 있는데 점괘는 뭐냐면 기력이 되는 것은 물을 교환하는데 여기 평원으로 나오는데 기력이가 평원하지 않은 나라 이렇게 주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력이는 그렇죠. 물을 교환하는 건데 기력이가 육지로 나오니까는 그것도 평원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천수께가 이제 수천수의 그 삼위오 나오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점차로 자기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고, 또 하나 저 기러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물로 볼 때는 자기 편안한 곳으로 점차로 이렇게 멀어져 오는 그런 모습을 해서 두개다 똑같이 사실은 좋지 못한 걸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두 개를 대조적으로 봐서 하나는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점차로 빠져나오는 거고, 하나는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위태로워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상활 수운이는 제제매하라. 이 진흙밭에서 기다린다라는 그런 상황은 그 재앙이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진흙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아 취급하니 나로부터 도둑을 이루게 하니, 도둑을 이루게 하니 경신이면 불패하리라. 그때 삼가하고 공경한다면, 공경한다는 이 경자는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중한다면 불패하리라.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삼은 절핍 상체지 험난고로 운, 재, 재외야라. 이 삼효는 절박하게, 하체와 상체가 있는데, 상체가 물괴니까, 상체의 험난함에 핍진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재, 재외야라. 즉, 내궤와 외궤를 볼 때, 외궤에 있다라고 풀릴 수도 있고,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라고 풀릴 수 있다. 근데 여기 재앙이라고 하는 재자는 환난지 통칭이니, 근심거리라든지, 즉, 곤란한 그런 환난의 통칭하는 것이니, 대생이 언제 분야라. 이 환난이라는 말하고, 이 생자는 자기의 잘못이지요.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거라면, 이 생자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과 대칭적으로 말을 하면 분간이 있다는 거죠. 환난하고 생하고는 분간이 있다는 거예요. 삼지치구는 삼이 구를 이루게 한다는 그것은, 도둑을 이루게 한다는 그 말은 유기진이 박지라. 자기가 나서는 대로 말미암아서 박지, 그게 더 가깝게 다가선다는 그런 말이다. 고로 운 자아라. 그래서 이 부터 자자가, 부터 자자를 해석하는 거죠. 나로부터 됐다라고 자아라는 말을 썼다. 구 자기치하니 도둑이 자기로부터 이르게 되니, 양능 경신하야 만약 경하고 신할 수 있어서, 신하여서 양의진이면 마땅함을 헤아린 다음에 헤아려서 나서게 된다면 무상패하라. 상하고 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지신인 수 이후 진년이 기다릴 숫자 수의 때란, 수의 시점은 수의 때는 수 이후 진년, 기다린 뒤에 진, 나서는 거다. 나서는 것이니, 기의 재 상시 동이요. 그 의가 어디에 있냐면 상시. 여기 상자는 불상자예요. 그죠? 상불상자예요. 때를 보고서 움직이는 데에 달려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점을 쳤는데 기다릴 숫자가 나왔다면은 정말 이때 나가야 될지 저때 나가야 될지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제 상시동이라는 얘기예요. 때를 상분 다음에 움직일 것이고 비계기부득진냐니 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경계한 것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서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라고 딱 금지하는 게 아니라 때를 본 다음 보고 나서 그 때에 맞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간다. 그러니 직사 경신하야 곧바로 경신하게 하여 무실기의라 그 마땅함을 잃지 말도록 한 것뿐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은이는 재앙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재앙이 거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외는 위 외궤라. 여기 외라는 것은 주자는 그냥 딱 부러지게 내궤와 외궤로 말할 때 외궤라고 딱 풀어버린 거예요. 경신불패라는 말은 이 발명 점외지점이니 이게 이제 공자께서 주역의 본래 점에 있지 않은 그 말을 상에서 상전을 달면서 경기사로 넣어주신 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주자는 경신불패라는 말은 발명 점외지점이니 점 밖에 있는 점을 발명하신 것이니 성인 시인지의 절이다. 성인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의도가